주량이 이번 영상은 브라질 상파울로 가는 여행을 좀 담을 예정인데 영상 잘 담아보겠습니다. 안녕.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40분이고요. 지금 인천공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인천공항 하늘. 하늘이 아니라 천장이지. 저 빨간색이 짐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나리타 공항에서 다시 또 하네다로 보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또 어떻게 갈지 좀 지금 좀 당황스러워요. 제대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지금 F 카운터로 환전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서 저희가 가서 돈만 찾으면 돼요. 우선은 그 브라질 헤알로 바꾸려면은 F 카운터 앞에 여기 우리은행 환전소가 있어요. 저기 가가지고 브라질 헤알로 바꾸면 돼요. 신분증 한 번만. 아, 네. 잠시만요. 10헤알짜리 9장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인터넷 유심을 찾으러 갑니다. G랑 H 사이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이는 서점에서 유심을 찾으러 갈 거예요. 찾으러 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당일 예약하셨어요? 어저께. 어제 새벽에 하신 거예요? 아니요, 어제 한 5시쯤인가? 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유심. 이거 가지고 아마 초반에 인터넷을 사용할 것 같아요. 원래는 브라질 가서 하려고 했는데 공항 도착해서 택시도 부르고 막 그래야 되니까 어쨌든 성공.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네다 공항으로 또 트랜스퍼 해야 돼요. 이것만 좀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가다 보면은 Arrivals Baggage Claim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 짐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티켓팅을 했을까 진짜 후회 막심됩니다. 나리타에서 좀 여유롭게 있을 줄 알았는데 짐 찾고 바로 하네다 공항으로 빨리 가야 돼요. 이거든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죽겠다, 죽겠어. 짜자. 빨리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가서 지금 빨리 찾아야 돼. 아, 지금 here? 아. 저분이 제가 버스 타는 거 도와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한 분. 여기서 출구장에서 나 저쪽 끝에 노란 색깔 보이죠? 저기에서 버스 승차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버스 갈 수 있는 거예요? 12:30. 오케이, 오케이. Hi, excuse me. It's over there? Yeah. Okay, thank you. 지금 시간은 12시 15분입니다. 이제 15분 지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버스를 탈 예정이에요. 여긴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 와, 정말 촉박한 시간에 버스표 구매하고 지금 게이트 찾아가지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아, 지금 너무 더워. 여기가 지금 여기 알다시피 섬이어서 지금 엄청 습해요. 동남아 온 느낌 납니다. 동남아 온 것 같아요. 일본에 와가지고 다시 트랜스퍼 할 줄 몰랐는데
나리타에 와가지고 이제 하네다 공항으로 트랜스파로 갑니다. 거기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터미널 3로 가면 되거든요. 터미널 3로 가가지고 유나이티드 항공으로 가가지고 이제 짐 붙이고 이제 수속 밟으면 될 것 같아요. 주황색 분이 짐에다가 태그를 다 붙여가지고 차에다 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태그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태그를 없어지면 짐 찾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티켓을 붙여주는데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티켓을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짐 찾으면 됩니다. 저기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저 버스 오면은 이제 짐을 실어서 가면 돼요. 하네다 HND라고 써 있어요. 오케이, 하네다 エアポート本日はリムジンバスを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走行中やむを得ず急ブレーキをかける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 No, just transfer. Transfer. Yeah, we have to go Brazil. Brazil. Yeah. So do you have ESTA for United States? Did you apply for ESTA for United States? Yeah, we have. ESTA. When we arrive in America, we need to find baggage again. You need to pick up because it's first port of entry to US. Even just during transit, you have to go to the customs and immigration. That's US government requirement. Uh-huh. So we need pick up our baggage yes, yes. first and thinking okay? Yes, yes. Ticket is 발권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추워 죽겠어. 유나이티드 항공 처음 예약할 때 좌석까지 다 미리 세팅해 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심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풍경은 제가 못 찍을 것 같아요. 미국 갈 때는 좀 푹 쉬다 가려고요.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엄청 피곤한 상태예요. 오늘 정말 힘든 화려한 날이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And video monitors. If you've adjusted your headrest or footrest, please move those back to their original position. 비행기 이제 출발해요. 자, 밟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상파울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짐 붙이고 짐 찾고 짐 붙이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미국에 경유하시는 분들 제발 미국 경유하지 마세요. 저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오면 큰일 나요. 짐 찾고 짐 붙이고 이게 지금 한 세 번째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뉴욕인데 브라질까지 한 9시간?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것도 없고. 여기 아시죠? 미국 분들 되게 자유롭게 일하시는 거. 그러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줄을 섰는데 저희가 줄 쓴 곳에 직원이 너무 늦장 부리고 자리도 비우고 그래가지고 저희 시간도 촉박한데, 그래서 제가 지나간 직원한테 일부러 스페인어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페인어 쓴다고 반가워하면서 좋은 라인으로 빨리 가서 수속하고 가라고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분 덕분에 빠른 수속했고.
그래서까지 오늘은 수고했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빨간 거 우리 거 같은데? 아니야, 빨간 거 우리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꼬리.